리모컨이 너무 귀엽죠? 오이뮤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자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신소현입니다. 오이뮤는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출판이나 제품 개발,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외래어로 소통하고 있는 색 이름을 우리말로 불러보고자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중 하나로 우리말 색 이름 카드 100종을 만들었는데 색 이름 카드의 경우 각각 다른 CMYK 값을 가지고 있고 색 이름의 감각을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색감 구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뷰피니티 S9 모니터를 통해서 인쇄 값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섬세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상도가 높으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해져서 모니터 상의 색감이나 디테일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물 만들 때 데이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뷰피니티 S9은 오차 범위를 굉장히 좁혀줘서 모니터로 봤을 때와 인쇄 제작물의 실물의 느낌의 차이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창문이 되게 많아서 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모니터에 해가 반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밖에 푸른 나무를 보면서 일하고 싶은데 반사가 최소화돼서 색감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색 온도도 작업 환경에 되게 많은 차이를 주는데요.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고가의 장비 없이도 편리하게 색감을 맞출 수 있어서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할 때 OTT 서비스 이용해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화질도 너무 좋아가지고 끄기가 쉽지 않았어요. 디자이너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뷰피니티는 모니터를 오래 봐도 눈이 피로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한 이미지와 색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모니터입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창작하는 분들이라면 뷰피니티 S9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